업종 공략 업앤다운입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장 상승 예상되는 업종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예상 업종, 대기업들의 투자 러시, 미디어 관련주 꼽아주셨네요. 어제 뭐 장 초반부터 색깔이 뚜렷했습니다. 어제 장은 정치인 테마와 콘텐츠 주들이 나란히 신고가 랠리를 펼치는 장이었거든요. 네. 그 가운데서 미디어 관련주 꼽아주시네요. 네, 말씀드렸듯이 대기업에서 이 미디어에 대한 이 직접적인 투자 부분을 많이 좀 밝힌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디어 업종이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제작사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제작사 중에서도 이제 중소형 제작사들에 대한 수혜가 이 대기업들의 이 투자와 함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점점 더 키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뭐 CJ E&M에서도 지금 올해 4천억 정도의 투자를 하면서 이 제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크게 지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아시다시피 CJ E&M의 티빙 같은 경우에도 이 4천억에 대한 부분을 3년 동안 봤을 때도 이 나눠서 이제 투자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JTBC 2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이거에 대한 행보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CJ E&M, 뭐 JTBC, 뭐 네이버 같은 이 대형 국책한 이 투자사들과 함께 이 우리 미디어 쪽에서의 드라마나 예능 쪽에서의 투자 부분을 활발히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화요일 날 밝혔었던 이 KT 쪽에서의 투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그 전에 어떤 이 미디어 관련주들의 대형사 투자와 별개로 지금 시장에서 화제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KT 같은 경우에도 지금 총 4천억을 좀 투자를 하면서 총 100개의 그런 드라마와 예능에 대한 부분의 투자를 좀 밝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이런 부분 이 KT의 어떤 투자라는 부분은 이 KT 통신사에 대한 특성상으로 이 5G에 대한 어떤 시장의 점유율을 좀 높이는 그런 방향 쪽으로 관련은 부분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KT의 투자에 대한 부분이 시발점이 되면서 이 통신 업체들 그리고 대형 어떤 다른 업종의 그 기업들이 이 다른 그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투자에 대한 부분을 활발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KT 같은 경우도 스튜디오 진이를 설립하면서 이런 IP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익 창출에 대한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업종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투자에 대한 부분이 계속 활기를 띠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사들이 이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제작을 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그 대형사들 직접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은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이런 예능과 드라마 제작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외주를 주면서 이런 부분의 메커니즘이 좀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협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중소형 미디어 제작 업체들한테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야 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차트 보시면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드라마 제작사들의 시가총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뭐 5배 이상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종목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종목들 뭐 다 흐름이 좋습니다만 실적 전망에 있어서는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실적에서 부분 같은 경우가 네. 이제 작년 초부터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런 이제 OTT 관련해서 이제 좀 그 이후부터 작년 2분기부터 실적이 좀 잡히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하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이 폭발적으로 아직까지 늘기에는 이 넷플릭스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중국 쪽에서의 지금 시작 단계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이 중소형 제작사들한테 이 제작비의 20%의 마진을 보장해 주는 구조로 올해는 좀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전망은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작년까지는 약간의 좀 이 기대했던 실적이 안 나왔던 상황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작 편수의 증가와 함께 기본적으로 마진이
기본적으로 마진이 보장된 구조로 간다고 한다면 올해 실적은 작년 대비해서 이 중소형 제작사들한테는 크게 어떤 좋아질 확률이 네. 높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한마디로 뭐 터너라운드네요. 그렇죠. 터너라운드 예. 기대가 됩니다. 지난해는 좀 부진했지만 드라마 제작사들이 올해 폭발적인 성장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이하면서 특히 마진 개선이 눈에 띄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아마존 OTT가 SK텔레콤과 한국 진출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등도 한국 진출 앞두고 있으면서 컨텐츠주 올해 업황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 있네요. 상승 예상 업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의 하락 예상 업종은 어느 쪽일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의 하락 예상 업종, 중국 상황을 예의주시하자 나와주시죠. 안 나오는군요. 해운주 꼽아보겠습니다. 사실 좀 양치기 소년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락 예상 업종에 해운주를 그동안 많이 꼽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꺾일지 아니면은 지속적인 상승 이어갈 가능성도 있을지 짚어주시죠. 아, 참 이게 애매한 구조 같아요. 네. 우선은 지금 현재 BDI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일에는 2271, 하지만 그 전에는 2300을 넘었거든요. 우선 작년 같은 경우가 고점이 2097이었는데 작년에 최고점이 이 BDI 지수가 2097인데 벌써 이제 1분기 때 이 고점을 돌파하고 2300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운 관련주들의 지금 상승세가 주가 측면에서는 나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하락 업종을 많이 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BDI 지수 외에 어떤 물동량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제 BDI 지수가 이런 우상향 추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부분은 물음표가 지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운 업종에 대해서 네. 이 고평가라기보다도 네. 어떤 단기적인 급등 랠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불안한 부분을 지금 현재 전문가들 많이 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슈가 하나 터졌죠. 이 중국에서 이 탄소 절감 정책 때문에 이 중국의 이 당산시를 중심으로 이 철강 업체들한테 철강 생산량을 줄이는 방안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3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23개 철강사에 대해서 이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감산 조치를 명령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좀 그 또 이슈가 좀 나왔었죠. 우선 중국 쪽에서 이 7개 철강사에 대해서 환경 기준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감산 규제 초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이슈가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해운과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이제 BDI 지수나 해운 운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운임 가격과 또 운송용 그리고 이 어떤 이런 부분 여러 가지로 만든 게 이제 BDI 지수이기 때문에 이 중국 쪽에서의 이런 수출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BDI 지수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업계의 그 의견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철강에 대한 이 규제, 이 생산에 대한 규제 정책이 다른 업종으로 이 확산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어떤 발주량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좀 물음표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최근 그 곡물에 대한 수입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이 철강 쪽에서의 이 생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제한 조치를 다른 이 곡물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만회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너무 지금 단기적인 상황이라고 그 판단은 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좀 발주량이나 해운 운임의 지수 있어서는 좀 불안한 부분은 좀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중국이 뭐 호주나 여러 다른 미국과 유럽과의 무역에 대한 뭐 마찰 부분이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런 얘기는 항상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약간 좀 주의할 필요는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상 운임 관련해서는 뭐 수입도 있을 것이고 수출도 있을 것인데 이제 중국의 상황을 좀 짚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물동량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오고 있다는 점, 중국의 철강 생산 규제 등을 통해서 확인해봤습니다. 해운주 하락 예상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장의 핵심 공략주 어떤 종목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소형 드라마 제작사들이 텐트폴 드라마 올해부터 많이 내놓기 때문에 기대가 상당히 큰데 대형주를 가지고 와주셨네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 좀 말씀을 드리고 하겠는데
뭐 텐트폴 쪽에서도 이제 많이 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작 편수가 많이 늘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스튜디오 대형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이 나홀로 그대 그리고 스위트홈 딱 두 편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벌써 지금 1분기 때는 라인업을 지금 봤을 때도 뭐 경이로운 소문, 뭐 철인왕, 여신강림 같은 이런 텐트폴이라기보다도 약간의 중소형에 대한 드라마 제작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당 제작비가 뭐 10억 이상인 이런 텐트폴 제작보다도 뭐 이런 100억 이상 해당 10억. 아, 회당 10억. 예. 회당 10억이면은 전체 한 100억. 예, 그렇죠. 예. 그 정도 이상일 텐데. 예. 이 회당 이런 부분보다도 이 중소형 어떤 드라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작 편수를 많이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특히 이제 경이로운 소문과 뭐 최근에 좀 많이 반영되고 있죠. 빈센조 같은 경우는 이제 넷플릭스 판매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작비 20% 마진을 보장해주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또 여신강림과 철인왕 같은 경우는 국내 어떤 VOD 판권이나 봤을 때도 또 이분 해외 판매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점점 키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스튜디오 드래곤의 매출 총익률이 지금 14.2%를 지금 보여주는 작년과 올해도 비슷한 수준을 봤을 때 이 마진 구조를 20% 이상에 보장해 준다고 한다면은 이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가 계속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말씀하셨듯이 뭐 아마존이나 또 이제 뭐 기존의 넷플릭스도 한국 드라마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증가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어떤 이 중성 제작사 중에서도 우위에 올라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야 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올해 뭐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 137억 정도 예상됩니다. 작년 대비해서는 18% 이상 수준이고 이 작년 4분기에 대비해서는 200% 이상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랬더니 말씀드렸듯이 이 제작사들의 미디어 중성 제작사들의 올해 실적은 작년 대비해서 올라가는 부분은 거의 뭐 확실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적주로 드라마 콘텐츠주 꼽아주셨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10만 원 아래에서 어제 마감이 됐는데 얼마까지 목표 주가 예상하시나요? 우선 증권사들 같은 12만 원을 그 목표 주가를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는데 1차적인 목표가 11만 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9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21일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는데 그게 어제 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침묵했고 어제 그 사실이 드러나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요. 오늘 아침 북한 쪽에서 또 미사일 발사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가 되고 있고 미상의 발사체가 동해상으로 발사됐다는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글로벌 OTT 빅뱅에 따라서 대기업들의 투자가 대거 이어지고 있는 콘텐츠주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해운주는 중국의 탈탄소 정책이 리스크로 부각되면서 하락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핵심 공략 종목 드라마 제작 편수 증가와 또 국내 VOD, 넷플릭스 등의 판매 수익 급증세가 예상되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전략 확인해봤습니다. 아울러 저희의 투자 정보 잘 활용해보시고요. 투자 판단의 그 결과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